술에 만취한 택시기사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. 택시에 타고 있던 애꿎은 승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택시 두 대가 연이어 달립니다. 옆 차선에서 뒤따르던 택시가 갑자기 앞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더니 미끄러지면서 길가 전봇대까지 충격합니다. 차체 앞부분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분리대도 심하게 망가졌습니다. 이 사고로 뒤 택시 승객 56살 김모 씨가 숨졌고 택시기사 두 명도 크게 다쳤습니다. 갑자기 받친 거죠. 그래서 운전자 얼굴 막 얼굴에서 피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119 신고했죠. 119까지부터 불러달라고. 뒷좌석에 사람이 없어갖고 손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. 근데 딱 이렇게 엎어져졌어요. 사고가 난 건 새벽 6시쯤. 앞차를 들이받은 택시기사 41살 송모 씨는 새벽 2시까지 소주 한 병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. 사고 당시 승객을 태우고 있던 택시기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.12%로 만취 상태였습니다. 술을 드시고 이제 주무셨는데 이제 술이 좀 이제 몇 시간 주무셨으니까 깼다고 생각을 본인은 하셨었나 봐요. 근데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술이 더 오르신 거죠. 택시기사 송 씨는 지난주 안전교육까지 받았지만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. 택시기사 송 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